제주의 한 태닝숍에서 불법 촬영이 있었던 사실 전해드린 적 있죠. 이 사건을 직접 신고한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며 되레 피해자 보호 지원에 허점만 노출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태닝숍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 A씨. 사건 직후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SOS 버튼만 누르면 경찰에 긴급 신고돼 위치 추적 등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등록 단말기라고 계속 떴거든요. 그래서 받은 날 이거 미등록이라고 뜨는데 괜찮느냐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그로부터 3주 뒤. 경찰은 스마트워치에 SOS 버튼을 눌러달라고 요청한 뒤 문제가 있다며 기계를 바꿔줬습니다. 되는 거 맞나요? 이게 저희가 안 된 것 같은데? 관리자 등록을 이제 이게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죄송한데 저희도. 경찰의 신변보호 점검 매뉴얼에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매주 한 번씩 스마트워치 정상 작동과 착용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 담당 경찰관은 이를 피해자에게 확인하지 않았지만 확인한 것처럼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찰의 범죄 신고 피해자 보호 관리가 허술한 겁니다. 그 기기가 작동될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받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안정을 얻는 거잖아요. 안 되고 있다고라는 거를 인지하는 순간 다시 그 피해자한테 오는 불안감은 더 심해질 거거든요. 이에 대해 서귀포경찰서는 SOS 버튼이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3주 뒤 스마트워치를 바꿔줬지만 그동안 담당 경찰관이 작동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시스템상으로 스마트워치 작동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 1회 점검은 내부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